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제가 어저께 운전하다가 제 차를 사고를 냈어요. 아, 요즘에 운전하면서 이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긴 했었는데요. 워낙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뭐 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자꾸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어저께 퇴근하는 길에 실내의 조명 밝기를 좀 조절한다고 실내 조명 밝기를 조절한다고 버튼을 찾다가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아, 이거 얼마 전에 새 차 만들기 해서 차량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보험사고가 일어났네요. 실내들 버튼들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제가 요거를 찾으려다가 여기 어디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아래쪽을 한번 들여다보는 순간에 가드레일을 박았어요. 박는 영상은 제가 지금 전혀 치는가? 미안, 끊을게. 그 여자? 아이씨. 아, 전방주시 태반으로 사고가 났고요. 한번 사고 난 부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드레일 쪽에 들이박으면서 이 앞쪽 범퍼 그리고 앞에 휀다 쪽에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앞에 휠하고 타이어도 상처가 좀 생겼어요. 아, 이거 다 고쳐놨더니 휠이 완전히 다 키스가 났죠. 그리고 앞에 휀다부터 해서 앞문짝 그리고 뒷문짝 그리고 여기 뒤휀다 뒷반박까지 빠짐없이 한쪽 면을 다 긁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에 휠도 당연히 긁었는데 이 가드레일이라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이 손잡이 부분에 엣지 부분이 파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금을 해도 각도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엣지 부분 파손이 되면 판금이 좀 어렵긴 한데요. 아, 속상하네요. 이거는 제가 잘 아는 정비업소가 있는데요. 이 판금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아는 업체에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아는 업체에 방문을 해서 보험권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속상합니다. 보험 할증이 당연히 되겠죠. 200만원 이상부터 할증이니까 당연히 할증은 될 거고. 아,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셔야지 한음 팔지 말고 집중해서 운전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보험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쨌든 뭐 비용적인 지출이 생기는 거니까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상황에 이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보니까 다행히도 가드레일이 한쪽 면에 살짝 부딪힌 거라 차만 손상이 있었지 뭐 그 외에 큰 손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뭐 전복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던 것 같아요. 조금만 실수했었다면. 그래서 그나마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사고가 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자잘한 사고들은 더 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고가 날 거를 미리 경고하는 의미인 것 같아서 이제 운전을 좀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험사고 안 난 지가 제가 10년이 넘었죠. 한 15년 가까이 돼서
이제 보험료 할증 할인도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 시점이었었는데 이때쯤 되면 사고가 한 번씩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해도. 그나마 차만 다친 게 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수리 의뢰하면 요 정도 수리는 뭐 깨끗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이거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운전하실 때 한눈 파시지 마시고 저처럼 항상 전방 주시 잘 하시고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규어 뒤에서 받쳤었는데 뭐 저도 똑같이 한눈 팔면서 사고가 난 거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